낙지의 무한 변신에는 끝이 없으니 이번엔 잘 데친 낙지에 비법 양념장과 채소를 넣어 무친 낙지 초무침이 또 한 번 식객들의 침샘을 자극할 예정. 어우, 침나. 새 옷으로 갈아입은 듯 매콤 새콤한 양념을 입은 낙지 초무침 한 입 해주면 마치 낙지 요리 2부가 시작된 느낌. 고기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. 살짝 매콤 들어가거든요. 지금 코스는 약간 매콤한 맛을 줘서 이 코스가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묘미가 있네요. 마지막 주자 낙지 연포탕 등장. 팔팔한 산 낙지를 통째로 넣고 끓인 동물 요리의 끝판왕 되겠습니다. 낙지가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야 신선하고도 저기 쫄깃쫄깃하대요. 낙지를 샤브샤브로 먹는 듯 살짝만 데친 뒤 익은 낙지를 건져내서 따로 먹어야 끝까지 쫄깃하고 연한 낙지 맛을 볼 수 있다고. 잘 익은 낙지에 채소까지 얹어서 간장 소스에 찍으면 시식 준비 완료. 산낙지 마른 연포와는 전혀 다른 풍미를 내는 연포탕. 뜨끈한 한 입이면 피로야 안녕. 따뜻한 야채를 싸서 먹으니까 다시 따뜻해지면서 또 이렇게 낙지가 약간 찬 공기랑 만나고 있어서 그런지 더 쫄깃해졌어요. 술을 함께 곁들인 식객들을 위해 마무리는 해장을 위한 요리로 선택. 낙지의 탱글탱글한 맛과 약간 매콤한 채소의 맛과 시원한 국물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습니다.